안녕하세요, 여러분. 포니입니다. 저번에 쌍꺼풀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늘은 애교살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눈이 더 트여 보이고 길어 보이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꿀팁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자, 우선 애교살을 조금 더 눈이 커 보이게 그리기 위해서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 이렇게 밑에 트여 있는 것 같은 효과 주는 미트인 메이크업을 같이 해주는 게 더 예쁘게 연출이 되는데요. 우선 그걸 위해서 미트임을 한번 그려봅시다. 미트임은 뭐 취향에 따라서 섀도우로 하셔도 되고 펜슬 타입으로 하셔도 되거든요. 여기 눈동자 중앙에서 약간 수평으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. 제가 지금 쓴 펜슬 컬러가 약간 이 정도의 브라운 계열이거든요.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브라운 펜슬보다는 좀 연한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딥 브라운 계열의 펜슬 컬러고 미트임용으로 하기 좋은 컬러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를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섀도우로도 미트임을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. 브러쉬는 이렇게 조그만한 브러쉬로 미트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. 섀도우 컬러는 저는 평소에 이거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연한 컬러랑 같이 섞어서 쓰거나 해요. 여기는 섀도우로 한번 그려볼게요.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그리기가 쉽고 수정이 쉬운 게 섀도우 타입이기 때문에 눈화장이 잘 안 번지시는 분들은 섀도우로 좀 처음에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미트임 효과를 베이스로 넣어줬으면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애교살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부분을 그려볼 거예요. 이 애교살 그림자 그리는 것도 이렇게 전용 제품이 요즘에 너무 잘 나와서 이렇게 음영 컬러로 워터프루프 타입으로 나오는 펜슬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애교살 자신 있다, 한 번에 잘 그린다 하시면은 이런 타입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애교살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나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우고 살짝 위치 바꿔서 그리고 이렇게 그리거든요. 그래서 뭔가 수정이 좀 쉬운 섀도우 타입으로 애교살을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애교살 그리실 때 섀도우 컬러는 한 이 정도가 적당하거든요. 아까 제가 펜슬로 나온 거 컬러 보여드렸잖아요. 이거랑 되게 계열이 비슷하죠. 그리고 이런 색깔로 했을 때 약간 다크서클처럼 보인다, 칙칙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밑에 있는 좀 따뜻한 피노 컬러를 살짝 같이 섞어서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. 그리고 브러쉬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섀도우 바를 때 많이 쓰는 이런 모양도 괜찮고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타입인데 이런 타입도 나쁘지 않아요. 자,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그리시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. 일반적으로는 애교살을 한 이 정도 위치에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시겠죠? 한쪽만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. 네, 아무튼 보통 우리가 애교살 그릴 때 이제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이 애교살의 두께나 위치를 고려해서 이렇게 살짝 웃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길 따라서 그리잖아요. 근데 우리 애교살은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 있어요. 조금 더 눈이 커 보이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애교살을 내가 원하는 눈의 캔버스 크기만큼 같이 키워서 그려주셔야 돼요. 기존의 내 애교살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여기 뒤트임으로 그려놓은 게 마치 내 눈의 원래 끝 코너가 된 것처럼 인식이 되려면 애교살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겠죠? 여긴 사실 애교살이 없는 부분이에요. 그냥 뼈 부분이거든요? 여기에 아주 은은하게 그림자를 살살살 그려주세요.
이렇게 그려주면 눈이 그만큼 이 눈 자체의 캔버스가 넓어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럼 반대도 원래대로 좀 자연스럽게 그냥 내 애교살 따라서 그려봤다가 제 방법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. 그냥 원래 제가 생기는 이 애교살 주름 있죠? 그냥 자연스럽게 그렸어요. 근데 이게 메이크업을 연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따라 그리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우실 거예요. 근데 저처럼 뭐 디트인 메이크업도 좋아하고 눈꼬리 길게 빼서 눈을 길게 연출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다는 얘기죠. 뭔가 은은하게 훨씬 더 길어 보이죠? 이쪽 눈처럼 연장해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. 자,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?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예상을 못한 걸 해볼 거예요.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페이크로 좀 길게 그려줘도 우리 애교살이 어차피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 음영 자체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어둡게 음영이 생겨요, 이쪽이 이렇게. 근데 이 음영감을 약간 무시하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스킨톤보다 살짝 밝은 컨실러나 펜슬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이 그림자 부분을 살짝 밝혀주는 거예요. 되게 은은하게만 해주시면 돼요. 여기도 지금 여기 그림자 진 거 보이세요? 그림자를 좀 커버해주는 작업이에요. 짠, 이렇게. 자, 이제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뭐 다 끝난 거예요.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애교살 강조 제품으로 마무리로 환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좀 더 트여 보이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눈 앞 코너 부분도 살짝 하이라이터 제품을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난 마무리로 언더래쉬 마스카라까지 해주시면 진짜 끝이에요. 네, 이렇게 해주면 평소에 그리시는 것보다 더 길고 눈이 트여 보이게 애교살까지 같이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꿀팁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또 알고 싶은 메이크업 트릭이나 팁이 있다 하시면 댓글로 많이 써주세요. 그럼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팁 영상을 한번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